어떻게 해야 할지 뭐 답이 없어요. 답이 매뉴얼이 없어요. 그리고 컨트롤 파워가 아직도 존재하지 않아요. 롯데케미칼 공장 인근에 있는 상가입니다. 공구와 자재를 팔던 곳인데 당시 폭발 사고로 쑥대밭이 되면서 건물을 아예 다시 짓고 있습니다. 간판이 뜯겨나가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던 식당 건물도 구조물만 간신히 남기고 외벽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당시 사고 여파로 이 식당은 현재 보수공사 중인데요. 3개월 넘게 장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을 재개한 상가들도 피해 복구까지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인들은 피해 보상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우선 자부담으로 수리하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건물주와 달리 영업 중단 기간 매출 손실과 사고 트라우마 등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상인들은 롯데케미칼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관심하고 보상 협의도 소극적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내부의 기문 같은 거 이런 것만 제가 다 자부담으로 대출을 받아서 해준다고 해서 다 마음 편히 그냥 기다렸죠. 근데 지금 3-4개월이 지나고 아무런 뭐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준다는 건 한 개도 없어요. 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손해사정단만 내보내가지고 뭐 이거는 뭐 비싸니 물건 이거는 뭐 간다 몇 년도 없거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날은 막 영영업체 투입해서 막 청소 시키고 막 하길래 역시 대기업이라서 바로바로 행동이 필요한 거나 하고 언짢지 않았어요. 뭐 그게 다였어요.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피해가 많아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든가 무슨 그런 문자라도 보내줘야 되는 게 우리 아니냐고. 롯데케미칼은 주민 2,300여 명에게 인명피해를 접수했고 이 가운데 병원 진료 기록이 있는 1,800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증거가 부족한 500명에 대해선 보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근 상가와 마을 건물 피해 600여 건 중 합의가 안 된 일부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지역사회에선 화학사고에 대한 피해 정의와 보상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영업하는 경우에는 회사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잘 이루어졌는데 이제 세입자들, 새 들어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업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그날 그 놀랍고 또 트라우마가 생겼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위로금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현장에선 피해 주민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